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가 줄을 잇지만 정작 김장 김치가 떨어지는 이맘때면 어디서 김치 한 포기 얻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적십자사와 도내 건설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의 봄 김장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에 맑은 햇살 아래 충북 적십자사 앞마당에 김장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침 알맞게 절인 열무와 먹음직스럽게 써온 물을 빨간 양념에 쓱쓱 버무립니다. 적십자 봉사대원 200여 명이 함께 손을 보태니 6,500kg에 달하는 봄 김장김치가 순식간에 담가졌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격리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우리 그 연로하신 분들하고 여러 그 사차장의 계층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봄에 먹을 거리를 하나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나눈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사랑의 봄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3년째 지역의 대표적 건설사인 두진건설과 삼보종합건설, 원건설 등 건설 3사의 후원 덕분입니다. 정성이 담뿍 담긴 봄 김장김치는 도내 취약계층 652세대에 바로 전달됐습니다. 맛깔난 봄김치에 직접 만든 카네이션까지 전해받은 어르신들은 고맙고 감사한 맛뿐입니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딸보다 난 것 같아. 너무 고마워. 특히 올해는 어버이날이자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사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봄 냄새 가득한 그런 맛깔나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인하여 몹시 힘들고 지쳤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자. 봄 김장에 가득 담긴 속 깊은 배려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